입안에 꽉 차는 걸 풀밭이 하는 거구나. 와인은 저희가 세 번 마십니다. 안 흐르게. 아, 네. 엄청 좀 흘렀네요. 얘기, 얘기. 눈에 치열스. 와인은 뭔가 분위기를 딱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초 켜고 하죠. 초도 켜고 막 그 우드 도마 있지. 막 그런 거에다가 막 예쁜 맞아. 포도 같은 거 안주 같은 거 올려놔야 되고. 근데 요즘에는 그런 한식 그 레스토랑 있잖아. 그런 데서 좀 와인을 하우스 와인으로 많이 팔고 있더라고. 여기 쭉 다 있어요. 어떻게 골라? 진짜 많다. 이름이 막 메종 레 오뚜카산. 메종 레 오뚜카산? 샤또 파라이소. 이건 화이트야 레드야? 저는 와인 레드인 것 같아. 아닌가? 화이트 같은데? 아닌가? 어떻게 알아 이거? 와인 오브 칠레 이것만 알겠다. 샤르돈. 이 말을 많이 들었네. 샤르돈에. 샤르돈. 전 샤또밖에 몰라요. 샤또도 많이 들어. 얼굴도 있어 얼굴. 그 미국 대통령. 아니 근데 이걸 보고 도통 알 수가 없잖아요. 약간 이런 그림. 근데 그림 보고 예쁜 걸로 고르. 사진 찍기 좋은 거. 사진 찍었을 때 인스타에 잘 나올 거라고. 널 데려오는 게 아니었나 봐. 그러니까 저희가 제가 선배님 와인 골라드릴게요. 약간 더맨더마 느낌이야 지금. 여기 또 있어. 진짜 많다. 어떡하지? 국가별로 쫙 나뉘어 있어. 아, 그러네.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호주, 칠레. 일초에 두 병 팔리는 와인이래. 뭐야? 델 디아블로? 네. 까시에라? 이름들이. 응? 시바리스. 뭐? 뭐라고? 욕같이. 뭐라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제가 소믈리에인데 옆에서 대화하시는 걸 듣고 좀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아, 네. 라벨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정보 한 가지 뭐냐면요. 네. 바로 포도의 품종입니다. 품종이요? 네. 와인의 성격을 결정하는 가장 커다란 요소예요. 근데 품종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몇 개만 딱 알면 저희가 아는 척할 수 있는 것만 알려주세요. 대표적인 게 카베르네 소비뇽, 슈라지. 소비뇽 들어봤어요. 카베르네 소비뇽. 예, 네, 바로 와인의 슈라지. 왕이라고 표현하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포도의 품종입니다. 아까 욕 같다고 했던. 네, 거기 보시면 메를로라고 적혀 있죠. 메를로란 품종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라운드하고 부드럽습니다. 슈라지라고 적혀 있죠. 네. 이거는 호주라는 나라를 대표하는 품종이거든요. 호주요? 입안에 꽉 차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또 마침이 있는데 피노누아 굉장히 섬세한 와인입니다. 네, 굉장히 가볍고 입안에 꽉 찬 것보다는 굉장히 라이트한. 우리 너무 와인 머신을 설명하기가 괜찮습니다. 뭐 바디가 무게감이군요. 물하고 우유하고 두유가 있으면요. 네. 물은 목 넘김 이후에 물의 여운이 거의 안 남죠. 네네네. 그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라이트 바디, 가벼운 무게감. 깔끔하다. 네. 근데 우유는 목 넘김 이후에 1, 2초간 우유의 여운이 남죠? 두유는요? 가장 오래 남아요. 그러면서 그런 느낌을 풀바디하다라고 해요. 입안에 꽉 차는 걸 풀바디하는 거구나. 그런데 멜롯은 풀바디하지 않고 부드러워. 카베르네 쇼비뇽은 어떤 바디감을 갖고 있나요? 네. 굉장히 풀바디한 무게감이 있죠. 맞아. 계속 등장하죠. 샤또가 뭔지. 샤르도네 품종 이름입니다. 화이트 와인을 대표하는 포도 품종이에요. 카베르네 소비뇽이 레드 와인의 왕이라면 화이트 와인의 왕은 바로 샤르도네. 카베르네 소비뇽. 카베르네 소비뇽. 네. 프랑스의 8대 와인산 중에 가장 중요한 와인산지는 보르도라는 산지입니다. 샤또로 시작되는 와인은 보르도 지역의 와인이고 프랑스를 대표하는 와인산지다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라벨 읽는 법 좀 알려주세요. 네. 라벨 읽는 법. 네. 자꾸 그림 보고 고르게 그림 돼요. 보고 고르고 막 디자인 보고 고르게 되고. 그럴 수 있죠. 라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첫 번째 포도의 품종, 두 번째 이 와인의 산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와인의 빈티지. 2014 수확한 포도의 연도예요. 쌀농사가 풍년 있고 흉년 있죠?
그런 것처럼 프랑스 보르도는 어떤 애는 굉장히 태양도 좋고 비도 적게 와서 포도 수확이 좋죠. 그러면 똑같은 와인이어도 뭘 짐작하냐면 아 얘는 되게 좋은 맛이 나겠구나. 그래서 결론은 뭐다? 내 입맛에 맞는 와인을 찾는 게 급선무이다. 마지막 네. 팁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전히 근데 잘 모르겠다. 그렇죠. 무슨 소비뇽이요? 까베르네, 까베르네. 까베르네 소비뇽. 까베르네 소비뇽. 아, 자꾸 헷갈리네. 까베르네는 영원히 모를 것 같아. 까르면은 아니면 까르보나. 그래, 까르보나라 괜찮다. 까르보. 왜? 49만 원? 99만 원? 99만 원? 한 병에? 100만 원? 한 병에? 얘는 품종이 뭐야? 우리 좀 배웠잖아. 샤토니까 보르도 지역. 보르도 지역. 보르도 지역에는 무슨 품종이었지? 야, 이거 어떻게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이거 편집. 이거 제 편집해야 돼 이거는. 안 돼, 안 돼. 대박. 야, 이것 봐. 4,900원. 4,900원. 이것도 까베르네 소비뇽이야. 우리가 아까 배운 거. 왜 이렇게 싸해? 원래 와인을 개발할 때는 수입사에서 와이너리에 주문을 하는데 해외가 10불 내외 와인들을 뽑은 거예요. 와이너리에 직접 주문을 했고 100만 병 주문을 통해서 가격이 확 내려갔죠. 이 약간 직거래 개념. 거의 직거래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100만 병을 한꺼번에 주문하기가 쉽지 않죠. 약간 도박 같은. 맞습니다. 그냥 안 팔리면 제가 다 마셔야겠다 생각하고 주문한. 아, 직접 하신 거예요? 이 와인은 제가 개발했고요. 아, 개발자님이신가요? 네. 연간 판매하려고 100만 병을 주문했는데 지금 두 달 만에 70만 병이 팔려서 사실 회사에서 약간, 뭘 좀 받으셨어요? 인센티브를 받아야 보너스. 아,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진짜요? 받아야 되는데? 두 달 만에 그랬는데? 개발자인데? 기획자인데? 뿌듯함만 있을 뿐이죠. 약간 눈이 약간 흔들리셨는데? 흔들리셨는데? 약간 아주 뿌듯해요. 이거 마셔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럼요. 반갑습니다. 다시 오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네. 총리가 가장 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와인 서비스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렇게 그렇죠. 좀 이렇게 잡으면서 예의를 표하는 수도 있고요. 가장 안 좋은 건 이거. 왜냐면 들면은 와인을 따르게 되게 어려워요. 이게 예의 아니에요? 그냥 와인잔 밑에다가. 원래 보통 이렇게 들고. 와인잔 밑에 이렇게 살며시 대주시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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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 안 흐르게. 네, 좀 흘렀네요. 얘기하셔가지고 자꾸 네네. 와인은 저희가 세 번 마십니다. 세 번이요? 네. 왜 세 번 마시냐면 눈으로 마시고요. 두 번째 코로 마시고요. 세 번째 입으로 마십니다. 자, 네. 와인을 한번 흔들어 보세요. 와인잔을 타고 흘러내리죠. 이걸 저희가 멋있게 뭐라고 그러냐면 와인의 눈물이라고 합니다. 알코올 도수가 높을수록 와인잔에 천천히 흘러내리게 되어 있어요. 즉, 와인을 눈으로 마신다는 건 이렇게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를 평가할 수 있더라. 자, 두 번째, 코를 와인잔 깊숙이. 두 번 마셨고요. 마지막 세 번째, 입으로 가져갑니다. 여러분 되게 처음 보실 텐데 웃지 마시고요. 전문가가 한번 테이스트 해볼게요. 전문가는 어떻게 테이스트 하냐면 어떻게 해요? 와인을 입안에 한 모금 정도 머문 다음에 공기를 빨아줘요. 왜냐하면 혀가 갖고 있는 단맛, 신맛, 쓴맛을 골고루 맛보게 하기 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입까지 마시는 거 우리 아빠가 양치해서 저렇게 하시는데 자 그럼 그렇게 한번 시음을 한번 해볼까요? 네, 해볼까요? 네 한번 따라서 이렇게 잡는 게 맞아요? 여기를 어떻게 아 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잡으면 레오나르도 데카프리오 이거 하잖아요. 당신은 이거 건배를. 근데 이렇게 잡으면 국교서에 뭐라 그러냐면 사람의 온도가 와인잔을 덮이기 때문에 어떻게 잡는 게 맞냐면 여기를 잡는 게 사실 맞습니다. 건배하실 때는 상대방의 눈을 보시면서 건배하시는 거죠. 왜 제 눈 안 보셨어요? 왜 제 눈 안 보셨어요? 당황스럽네요. 조금 쉬고요. 뭔가 이렇게 한번 춤추고 넘어가는 느낌. 네네. 안에서 이렇게 파도 치는 느낌. 어떠세요? 도수가 좀 센 것 같아.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알코올 도수가 좀 세다. 어떻게 하면 있어 보이게 표현할 수 있어 있을까요? 보이게 표현 드리겠습니다. 네. 누구나 갖고 있는 첫 번째 미각은 뭐냐면요. 드라이한 거와 스위트한 걸 인지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이 와인은 드라이예요. 나 스위트라고 말할 뻔했어. 드라이. 그러니까 스위트 단맛이 아니죠. 이 와인은 드라이한 스타일의 와인 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 먹는 김 이후에 한 중간 정도, 미디엄 바디 정도의 무게감이 느껴져.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어떻게 하시냐면 레드 와인이 일반적으로 오크라는 참나무의 숙성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스파이시하고 참나무 향이 나요. 그래서 목넘김 이후에 참나무의 여운이 느껴져. 그 다음부터는 말을 삼가세요. 아, 조용히 있어야겠다. 네, 점점 얘기할수록 바닥이 드러나기 때문에. 다른 거 얘기해 주세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오늘의 마무리는 여러분들께서 네. 이 와인은 이건 좀 드라이하고 미들바디감에 그렇지. 네. 끝에 참나무 향이 죽이는 확 감돌지 않니 나를?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좋다. 그 자리를 평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나무는 막 이러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그렇지 아니야 몰라.